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그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urn! 자, 고막을 틀어라. 말 그대로 듣고 계신 우리 쇼다는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곳단 시간. 아, 오늘은 이분들의 신곡과 재미난 토크로 30분을 한번 꽉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풋풋하게 우리 첫사랑을 말하던 옆집 소년들이 이번에 단단히 흑화했습니다. 날것의 청춘 이별 감성으로 돌아온 보이넥스트도어 어서오세요. 자, 멋지게 보넥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Boy Next Door.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입니다. Who's there? Who's there?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옆집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예, 예. 한 분 한 분 인사 좀. 예. 네,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 리더 명재현입니다. 오. 목소리 멋있어. 멋있어. 예, 또 예. 네,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의 성호입니다. 성호. 네,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의 리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의 이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 태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 막내 운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의 김태균입니다. 옆집 주인입니다. 옆집 주인이에요. 어른 넥스도어. 네, 이웃이에요, 이웃. 네, 아저씨 넥스도어. 네. 올해 6월에 모으고 3개월 만에 또 찾아주셨어요. 아, 그때 미주가 어? 한해의 남자였던 미주가 한해의 여자였죠. 남자래. 여러 가지 틀리셨잖아요. 예. 미주랑 그때 함께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쉽지 않았겠다. 솔로 앨범을 냈을 때. 쉽지 않았겠어. 예. 네, 아유, 데뷔하고 그때 첫 라디오가 컬투쇼였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3개월 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만 자랑해보세요. 하나만, 저희가 데뷔 3개월 만에 이렇게 첫 컴백도 하고 그 사이에 신인상도 하나 받았어요. 이야! 그 신인상이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 쉽게 말해 지금 스타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미국 그래미에서 발표한 2023년 주목해야 할 보이그룹에 선정이 됐어요. 이 그래미가 아무나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와. 그래미가 진짜 네. 나중에 그래미 어워드에서 또 이렇게 수상할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국내 안팎으로 기대가 크고 이번 일단 뮤비가 아니고 앨범 미리 듣기 영상이 일단 100만이 바로 넘었거든요. 야, 미리 듣기 영상만. 그러니까. 그거 몇 초 안 되는 거를. 제 뮤비 한 4-5개 합치면 100만 정도 나와요. 야, 근데 너무 부럽습니다. 예, 예. 자꾸 너랑 비교하지 마세요. 계속 비교하게 돼. 부러워가지고. 우리 고막을 털어라. 일단 우리 보이넥스도어 고막털이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일단 신곡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들었습니다. 앨범을 들어봤거든요. 정말 진짜. 네. 이 먹가타라는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플레이리스트 예전 노래도 있어요. 그 원앤올리. 와, 감사합니다.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 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진짜 좋아서 하시는 말이에요. 예예예. 예, 예. 안 그러면 감사합니다. 모르면 아는 척을 안 해요. 모르는 형이 있어요. 자, 신곡 홍보하시죠. 누가 소개할 겁니까? 누가 소개? 네.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누군데요? 왜? 우리 운학 씨. 운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목가타는요 이별 후에 겪는 되게 혼란스러운 감정, 이 청춘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저희만의 분노 참 표현으로 표현한 곡인데요. 되게 뭔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이 빵 그리고 강렬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진짜 제목 자체가 되게 강해요. 멋같아. 멋같아. 네, 노래 제목이 멋같아인데 약간 저 슬 약간 지코 냄새 조금 나거든요. 지코의 날 수밖에 없죠. 뭐. 지코의 영향이 조금 있을까요? 이 제목 안에서? 사실 제목은 네. 그냥 제가 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코 냄새 아닌데요? 실패. 와. 태산 씨의 아이디어예요? 네, 아이디어는 제가 냈고요. 제목으로 채택된 건 프로듀서님들께서 같이 의견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혜 씨가 또 지코 씨랑 인연이 있잖아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코 군이 이제 지코 군이라고 하기도 웃기다. 우리 지코 대표님이 제작을 한 또 그룹이고 지코는 또 저와 또 영혼을 나눈 또 형제죠. 블락비의 멤버 예전에 이제가 될 뻔했죠. 아, 그렇죠. 이제 구 블락비가 있습니다. 블락비란 이제 원년 멤버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 함께 했었고 우리 지코는 뭐랄까? 우리 지코요?
참 총명한 친구죠. 자, 이 곡이 상당히 그 뭔지 못 같아라는 제목에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뭔가 남자가 차인 것 같아요 느낌. 그래서 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구체적이고 강렬하더라고 가사도 그렇고. 정확하신 거 네, 맞아요. 뭔가 이별을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전 나랑 만날 때는 이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너 어디 가서 마스카라 번지고 울고 다닌 다음에 나는 요즘 친구도 만나고 살도 찌고 막 잘 살아. 잘 살아.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도 그 안에서 이제 그쵸. 여주가 보고 싶은 내용을 담은 거죠. 미련은 있어.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약간의 슬픈 감정이 있네. 우리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명재현, 태산, 운학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멤버가. 네 맞아요. 약간 가사 쓸 때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 왜냐면 저 보넥도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저희가 많이 사용할 법한 말투와 좀 그런 것들을 가사에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흔히 쓰는 말투.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각자 파트별로 파트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친구가 하는 할 법한 말들을 좀 가사에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요 가사를 한혜 씨가 조금 입이 거친 게 싫다던 너 때문에 화가 나도 욕을 못하고 너 기대라고 넓혀놓은 내 어깨는 이제 지하철 속 장애물일 뿐이야. 귀여우면서도 이거 지코 냄새인데 이거 지코 냄새 아니야?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니, 지코 냄새인데 이거? 예, 그건 니코 냄새. 아 예. 니코가 맡은 냄새예요. 예. 오늘 세수 제대로 했는데 나 오늘. 네. 이거 누가 쓴 가사예요? 이 녀석 어깨를 생각하면서. 아 재현 씨와 성호 어깨. 태산 씨, 운학 씨가 네. 저를 생각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네. 어깨가 제일 넓은 멤버인가요? 맞습니다. 네. 유명하거든요. 네,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호 군이 얼굴은 굉장히 이게 순수한데. 그러니까 되게 얼굴은 작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깨는 넓으니까 얼마나 더 넓어 보여. 어깨가 좀 직각이네요. 저 어깨를 내가 맞아요.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아, 약간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운동으로 또? 사실 조금 저희 부모님께 좀 감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동도 어렸을 때 좀 좋아해서 같이 좀 성장하지 않았나. 제가 들었던 최근에 들었던 별명 중에 가장 직접적인 별명 같은데 별명이 최강 어깨라고. 네 맞습니다. 최강 어깨. 네, 네. 아니 혹시 뭐 본인의 좀 사이즈를 좀 아실까요 어깨? 아 제가 안 그래도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번에 센치예요. 저번에 재봤는데 한 54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야, 54면은 굉장히 넓은 겁니다. 54. 네. 그러니까 길이로 이렇게 둘레로 그걸 해 봤을 때 소두 머리 정도의 길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 제 여기를 이렇게 재면은 네. 저는 61cm가 나옵니다. 네. 뭐야? 명재현이 너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웃는다. 재현 씨가 좀 많이 웃는. 웃음 장벽이 좀 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태균 형이 지금 1cm 줄이셨어요. 네. 62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이랬다 저랬다 좀 부으면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춤추다가 연습하다가 이렇게 계속 동선이 겹치다 보면은 네네네. 연습할 때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 있잖아요. 멤버들끼리? 안 그래도 저희 이번 모카타 퍼포먼스 중에.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는 퍼포먼스가 있어. 있어? 이 가사에서. 네, 이 어깨 지하철에서. 네네. 그것도 궁금하다.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간 쉐입이 조금 약간 뾰족해가지고 아플 것 같아요. 약간 좀 타격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부딪혔을 때 좀 아파하거나 이런 경험도 있나요? 아, 그 평소 좀 이렇게 접고 다니는 습관이 조금 착해. 착해가지고 어깨를 접고 다닌답니다. 네. 약간 진정한 맹수는 발톱을 숨기잖아요. 야. 진맹 류씨 멘트 리오리. 감사합니다. 좋은데? 자 그러면은 신곡을 라이브로 또 감옥학교 들려준다고 하니까 네. 뭐 중간중간에 퍼포먼스 여유 있을 때 좀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알겠습니다. 즐겁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무대로 모실까요? 네. Boy Next Door Must Go. 멋있다. 자 그냥 그렇게 이런 어린 그 젊은 나이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맞아.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예전 또 그룹들하고 또 많이 달라진 점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런 느낌이 참 당당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방청객 문자인데 3020님 상여자 특 보넥도 보려고 반차 쓰고 컬투쇼를 보러 왔어요. 이게 요새 뭐 상여자, 뭐 하여자, 상남자, 하남자 뭐 이런 또 구분이 또 인터넷 밈으로 있는데 상여자 특 보넥도 보려고 반차 쓰고 컬투쇼 보러 왔다. 누구십니까? 3020님 어디 계십니까? 아유. 네, 그러셨구나. 반차 쓰셨구나 오늘. 예, 그러면 오전에 일하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가야 돼. 오후에 일하셔야 돼. 감사합니다.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애 누구신가요? 자, 한 분만 골라주세요. 한 분만. 당신의 선택은요? 누구? 저래요. 리우. 자, 리우는 좀 날아다니겠어요, 라이브 할 때. 가봅시다. 자, 라이브 후기 여기 계시는 방청 여러분께서는 샵1088로 노래 어땠다, 뭐 퍼포먼스 어땠다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Boy Next Door의 Mudgata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Let's go. representing KOC Coast. 미것인 게 싫다던 너 때문에 화가 나도 욕을 못하고 너희들하고 넓혀놓은 내 어깨는 이제 지하철 속장에 물일 뿐이야. You're so bad you know. 뻔뻔하게 거짓말은 졸려 말고 나서 향기만 뭉쳐오니 사랑 따위 하지 말지. 그래 오히려 좋지. 시원하게 욕이 나빴지. I swear you never waited. 나만 바보였지.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었던 말도 Go. Yeah. OK, cut, I'm out.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 호가분하게 밀린 영화관만 때리고 헌 시작됐으니 난 새로 꾸며야지. 옷차림도 머리도 걷는 폼까지도. Alright. 그래 네가 못된 게 아니야. 내가 못났다 진짜. Alright. 좋은 친구로 못 남게 따라라라라. I'm so dumb you know. 멍청하게 네 번호 하나 못 지우고 멀쩡하게 네 생각해봐. 그래 오히려 좋지. 시원하게 여기 나빴지. 가짜는 눈물 말고 네 진심이 뭔데.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른 거라 했었던 말도 Sometimes 꺼져버려 dear babe. But sometimes 네가 보고 싶다. 삶 안에 살도 좀 붙었고 친구도 만나 시호무성이 제이미 샌디. 근데 너 매일 운다고 번진 마스카라에 땅을 친다고 기분이 참 속이 들려 뻥. Oh, I could die for you. 이제서야 건 사랑할게. 난 너 없이도. 멋있다. 야, 이 딱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엑스도. 그러니까 자리 함께 하시죠. 예예. 예. 네. 어때요, 한혜 씨? 음악 선배로서. 네네. 예예. 이제 뭔가 신랄한 어떤 평을 좀 해주신다. 신랄한 평이요? 예예. 예. 아 신랄한. 아 일단 제가 느낀 점은 굉장히 신선한 게 사실 요새 또 보이그룹들하고 또 음악이 엄청 좀 차별화가 된 듯한 느낌이라서. 있어요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뭐랄까 좀 시대 타지 않는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되게 감사합니다. 당당한 느낌이 들고 되게 음악에 선명한 것 같아요. 네. 아, 선명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형님도 좀 진심으로 즐기시더라고요. 맞아요. 노래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넥도의 음악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반응과 지금 비슷하게 사실 지금 멜땡 음원 사이트에서도 실시간 차트인 했고요. 또 우와! 핫백의 차트인을 한 상황이에요. 네, 아 요새 쉽지 않거든요. 그 와. 차트인 한다는 게. 예. 근데 제가 조금 불쾌한 점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네, 어떤 거죠? 그 가사 중에 아까 난 요즘 살만해 살도 좀 붙었고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살 어디에 붙으신 거죠? 아 저쪽에 네, 안 보이는데 네, 안 보이는데 붙어 있어요. 발목에 붙어 있구나 이제. 네, 뭐 전체적으로 요 정도 쉐입은 돼야 이제 살이 붙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고점 하나 지적해 드립니다. 인지하겠습니다.
방청객이 궁금해하시는 문자 하나 왔는데 요거를 우리 재현 군 읽어볼까요? 가사에 지호 문성이 있는데 누가 작사한 부분인가요? 1094 가사에 지호 문성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제 파트인데요. 이제 지호 문성이 제이미 샌디라는 이제 친구들을 소개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근데 이제 지호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지코 PD님 지코 냄새 나는데 지하코. 맞아요. 지호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거 이 부분은 프로듀서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뭔가 이스터 에그처럼 들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쓰셔가지고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터 에그가 뭔가요, 한혜 씨? 이스터 에그란 말이죠. 동쪽의 알 아닌가요? 예. 아 맞습니다. 동알. 네. 네, 그래서 약간 찾아보는 포인트로 지호를 넣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넣어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제가 아는 지인들 이름을 이렇게 지인들 이름을 네, 썼었습니다. 문성이. 제이미 샌디. 샌디. 외국 분들인가봐요. 제이미 샌디. 네, 그냥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가지고 뭔가 이름 불리고 하는 친구들. 제이미 샌디 양은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양인지 비밀입니다. 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뭐 제이미 군은 그럴 수도 있나? 샌디 군일 수도 있나? 제이미예요. 안녕하세요, 제이미예요. 샌디입니다. 문성이도 친구고.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방청의 문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우리 태산이 하나만 읽어볼까요? 네. 3263님. 3263님. 네. 보넥도 폼 미쳤다. 나연차슴 박성호 명창 고양이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명창 고양이.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성호 씨가 명창 고양이라고도 불리기. 별명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저희 노래에서 뭐 고음이나 그런 걸 담당하고 이런 파트를 많이 맡다 보니까 지어주신 별명 같습니다. 최강업계 명창 고양이까지. 그러니까 아까 반차 쓰고 오신 분 계셨는데 연차 쓰고 오셨다고 합니다. 연차는 또 누구신가요? 3263님? 아 여기. 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소중한 연차를. 연차를. 예. 148 문자를 또 읽어볼까요? 리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1468님. 여섯 멤버 외모면 외모,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너무 완벽해요. 아지매 반하겠어요. 아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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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압수해냈다. 아지매. 아지매 완전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면 안 반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남편은 집에 놔두고 갔습니까? 아지매. 예, 놔두고 갔습니다.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예. 우리 6201님 문자도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운하게 읽어볼까요? 네. 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여섯 명 중에 누가 춤 제일 잘 춘다고 생각하나요? 그래. 그걸 각자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아마 같을까? 다 같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다 같을 겁니다. 동시에 말해도. 이구동성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리우! 야, 리우가 자신도 많았고. 본인을 뽑고 있었어요, 이렇게. 네, 저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그러니까 아까 리우가 다들 라이브를 좀 이렇게 그루브 있게 하다가 리우 할 때 갑자기 이런 게 한번 나왔거든요. 이런 게 한번 나왔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거 경기인데. 여기 한번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와, 리우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춤을 사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춤을 췄습니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난 이제 춤 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끌려갔어요, 댄스 학원을. 엄마도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끌려갔으면 싫어할 만한데 재밌었나 보구나. 추다 보니까 아,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끌리진 않지만 나 좀 소질이 있는 걸 이걸 느꼈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거보다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와, 춤이 어렵지 하고 난 거지. 어머니도 예전 꿈이 혹시 가수거나 뭐 댄서 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데리고 간 거 보니까 있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아, 와, 와. 너무 좋아하시겠다 지금. 어머니. 엄청 좋아하시죠. 그러니까요. 아 또 보이넥스도어가 이름도 이름인지라 사실 숙소 생활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예. 지금 다 같이 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네, 저희가 셋셋을 나눠서 여섯 명이서 셋셋을 나눠서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네,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오,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모르죠. 저희 모르겠어요. 요새는 넥스도어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예. 아, 요새 세상이 각박해서 옆집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아하. 저희는 저희 팬분들과 저희 노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옆집 산다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을까? 뒤집어놨다. 옆집 소년들 공부합니까 따로? 아, 아니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모든 무대에 문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네, 맞는 말 같아요. 네. 아, 모든 무대에 문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소품을 들고 다니는. 진짜 맞는 말. 전 세계 어디서든 옆집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나뉘었어요? 셋셋이면은 무슨 기준으로? 그때 제비 뽑기를 했었어 가지고. 네. 뽑기를 네, 해서 이제 재현 씨, 태산 씨 그리고 운학 씨가 같은 같은 집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저 성호랑 이한, 리우 이렇게 셋이서 또 한 집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멤버를 좀 바꿔보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어, 근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바꾸자 네. 약속을 네, 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된 거야? 네,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숙소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게 뭐랄까 좀 신나는 분위기예요, 조금 아니면 생각보다 좀 차분한 분위기예요? 저희 집은 조금 신날 땐 신나고 네. 뭔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는 개인적인 하고, 시간을 각자 재현하고. 보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위층 저희가 윗집 아랫집으로 나누거든요. 어, 윗집에. 그래서 윗집지와 아랫집지인데 이제 윗집지에서는 약간 그 친구들 아지트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쵸, 윗집에는 현재 지금 재현 씨랑 그리고 태산 씨 그리고 운학 씨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밑에 집에서는 윗집이 너무 좀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아 근데 오히려 저희가 한 뭐 두 집에서 이게 너무 같이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뭐 심심하면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니까 네. 왔다 갔다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또 되게 특이한 게 우리 재현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전교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약간 리더십이 있어 보여. 지금 보이넥스도에서도 리더고 리더하고 그런 거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때 좀 당선 비결이 좀 있을까요? 당선 비결이요? 오. 당선 비결. 당선 비결. 저 평소에 엄태구식으로 좀 알려주세요. 평소에 조금 신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평소에 신뢰를 보여. 생각합니다. 이런 인품이나 뭐 그런 평소에 뭐랄까 멤버들이... 솔선수범해서 일가다 쓰레기도 줍고 멤버들 그건 아니었나? 도와줘. 그건 아니야. 도와줘. 아니 맞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뽑혀야 되니까. 예. 진정한 리더는 지금 현재 멤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그치. 이런 네.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네. 오브 콜스죠. 오브 콜스. 그렇게 앞으로 잘 해나간답니다. 그러면 운학의 고민이 뭡니까 지금? 운학의 고민은 아니 지금 얘기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을 하면 운학에는 고민이 더 생길 거예요. 지켜주는 거구나. 지켜줘야죠. 야 참 리더. 지금 운학은 고민이 없어 보이네. 딱히 없습니다. 저 형 왜 저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태산 씨도 전교회장 출신. 저 회장들이 좀 많아. 회장 그룹. 와 이게 뭐 책임감들이 장난 아닌 그룹도 있네. 내가 그러니까. 와. 근데 두 분이 상당히 좀 다른 스타일의 전교회장들이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공약을 이제 저희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 번씩 공약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공약이 지금 다 돌고 있거든요. 우리 재현 씨부터. 1번 아리수 정수기로 변경 추진. 아리수 정수기. 진짜 회장할 때 공약. 2번 급식체가 아닌 급식룰 만들기. 오. 3번 동아리 축제 찬조 출연 활성화. 와. 이게 공약이었군요. 실제. 네 맞습니다. 이번에 태산 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번 개그 콘서트처럼 재밌는 학교. 2번 위기 탈출 넘버원처럼 안전한 학교. 3번 슈퍼맨이 돌아왔다처럼 하후하후 성장하는 회장. 아, 귀엽다. 하후하후 듣고 그거 있잖아. 좀 마음에 안 드는 공약이 하나 있네요. 태산 씨는요. 저는 1번이 마음에 안 드네요. 컬트쇼처럼 재밌는 학교가 아니고 네. 그렇죠. 개그 콘서트처럼 예 재밌는 학교. 지금 SBS 컬트쇼 와서 다 KBS 프로그램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런닝맨처럼 하후하후 예. 성장하는 회장 이렇게 갔어요. 예. 예. 뭐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리더. 그때 과연 컬트쇼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코는 없어졌고요. 그러니까요. 예. 태산 씨, 네. 태산 씨 공약에는 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때 당시가 초등학생 때여가지고 아, 막 뭔가 막 아리수를 뭘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이제 그 정서에 맞게 공약을 짰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한눈에 공약을 읽을 수 있을 만하게 짰던 것 같아요. 태산도 뭐 약간 리더십이 있으니까 우리 현재 리더인 우리 명재현 리더 집에서 야 이거 좀 너무 잘했다. 뭐 혹은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태산 씨가 볼 때 어때요? 아 제가 재현 형을요?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산이 저를 이제 마주치면서 눈빛으로 그만하시죠. 아닙니다. 저희 명리더는 지금 말 그대로 명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멘트 좋은데요, 송 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로 이렇게
뭐 멤버들이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방청객 문자 하나 왔는데 1094님께서 이한 왕자님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해요. 왕자님께서는 어떤 왕자님께서도 학교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런 네. 얼굴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은 제가 어떤 걸 했는지 인기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 남녀 공학이었어요? 네, 공학이었어요. 와. 그러면 많은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큰일 났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잘생긴 친구들의 이 기본적인 이 패시브가 좀 겸손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기념일들 있잖아요. 뭐 이런 발렌타인데이라든지 뭐 이럴 때. 네. 책상에 뭐가 좀 많이 얹어져 있었나요? 아마 생각하시는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와! 야, 멋있다. 야! 남중 남고 나서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멋있다. 그런 거 모릅니다. 말투 자체 그래요. 그런 거 모릅니다. 모릅니다. 와, 씨, 모릅니다. 아리수로 바꿔놓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대체 뭘 생각하는 줄 알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책상 위에 금괴들과 뭐 이런 금괴요. 네, 금괴와 시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금괴 기회가 되면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다른 멤버들도 다 잘생겨서 뭐 인기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치. 전에 명재현 군은 여기 왔을 때 제가 어린 이승기 씨 닮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예, 맞습니다. 처음 네. 나왔습니다. 멤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심지어 우리 또 보이넥스도 하이브 소속이기도 한데 코즈 소속이기도 하지만 네. 재현 씨가 BTS 정국 씨한테 또 칭찬을 받았다. 진짜? 아예 맞습니다. 뭐라고 칭찬하던가요, 정국 씨? 궁금하다. 아 제가 그 정국 선배님께서 이번에 신곡이 나오셨을 때 제가 연습생 시절부터 정말 정 선배님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부르고 싶다라고 해서 짧게 영상을 노래를 불러서 올렸었는데 그걸 이제 노래를 칭찬을 해주셨어요. 보고 있다는 거네 다. 정말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앞에서 노래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월말 평가 없이. 의미 있는 칭찬이었어요. 그러네요.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보이넥스도 새로운 음원과 함께 자 고막을 탈탈 털어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인사도 좀 해주시고 활동 계획도 좀 말씀. 우리 좀 오늘 말을 좀 못해서 좀 아쉬운 멤버가 마지막으로. 그래. 대표 인사 좀. 우리 뭐 운하기가 일단 말을 좀 많이 아꼈어요. 네, 오늘 막내 운하기가 하자. 운하기가. 아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좀 되게 색다른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변화를 했고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또 해외 콘서트라든가 뭐 활동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일단은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좀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데뷔 싱글 때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고 저희는 그것들을 잘 보답해보자 이번 활동으로 많은 팬분들께 보답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컴백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다가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은 청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정말 보이넥스도의 앞날을 저희도 정말 진심으로 또 응원을 응원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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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혜 씨도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가버리시고요. 네 아유 가버리시요. 저도 같이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넥스도 멋 같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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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